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 강사. 먼저 What? 오늘 초대 손님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진한 아이라이너, 중식계 잔다르크, 딤섬의 여왕. 네, 그렇다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중식 스타 셰프 정치선. 와, 진짜 늦었어요. 진짜 본업이 나왔다. 원래 완전 멋있다. 셰프님 이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멋있는 성우님을 모셔놓고 쇼핑 수다를 떨거든요. 아, 네. 쇼핑템 얘기하고 제가 쇼핑 좋아해가지고 그 신박템 좋아해가지고. 와, 저 온몸에 닭살 돋았어요. 왜 이렇게 나 지금 삐지도 서로 몰라가지고 나. 아니 왜냐면 성우님이 앞에 있고 그 앞에 또 셰프님이 네. 계시니까 진짜로 이런 자리 진짜 영광입니다. 저도요. 자, 셰프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는 라디오 오른쪽 카메라일 거예요.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딤섬의 여왕 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후! 지금 우리 짝짝이 분들도요, 보라 혹은 또 듣고만 계셔도 오늘 재미있는 방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고요. 이미 목소리 들으셨겠지만요, 흑백 요리사의 뿌듯해 담당 성우였던 우리 특별 게스트가 아닌 고정 게스트죠. 남도영 성우님이 저희 게스트 1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1년 1주일 됐죠. 그래서 저랑 특별히 오늘은 쇼핑이 아닌 같이 진행을 해주십사 저희가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네, 영광입니다. 진짜 두 분만 해도 꽉 찰 텐데 제가 살짝의 지분만 얹어가지고 또 두 분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윤활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 네. 셰프님도 경연 내내 남도영 성우님 목소리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두 분이 아는 줄 알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두 분 다 이렇게 생기셨구나. 아니 성우님한테 우리 셰프님이 저는 나이가 훨씬 많은 줄 알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얼굴 모르시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백종원 쌤한테도 그 얘기했거든요. 앞에 가서 생존입니다. 그랬더니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다 얼굴을 모르시니까 인사를 셰프님께는 생존입니다. 이렇게 반가워하시더라고. 반가운 단어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 셰프님은 네. 상상하기 어떤 비주얼이라고 상상하셨어요? 목소리만 듣기론? 그러니까 50대 후반. 아 그래요? 네. 좀 진중하게 손을 냈다 보니까 중년 남성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동안이어서 깜짝 놀랐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셰프님과 성우님 이렇게 두 분이 함께하는 방송은 박수제가 또 처음이에요. 성우님 기분 어때요? 와, 현장 때 녹화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모니터로만 뵀잖아요. 네. 그 음성으로 뵀으니까 아예 환상으로 어떻게 느낌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또 얼굴을 뵀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너무 떨려요. 오, 그렇죠. 박수제 첫 방송 때 같아 지금. 그리고 우리 셰프님은 솔직히 이 목소리로 미션도 발표하고 그리고 탄력도 발표하고 좀 얄미웠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얼굴 보고 싶긴 했었어요. 지금 방금 표정 보셨어요? 탈락 얘기할 때. 탈락 얘기할 때. 얼굴 좀 보고 싶다. 가는 김에 한번 보자 이 생각했는데 끝까지 안 보이셨어요. 그렇지. 왜냐면 방송 보는 저희도 성우님 목소리가 오늘의 미션은 하면서 텀을 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선 담당 스태프분들이 홀드를 주셨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조금 더 홀드를 했고 근데 제 독단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피해 다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우님. 우선 밖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 명. 또 아는 셰프님도 계셨으니까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그분들은 다 피해 다녔고 나중에 네. 보다가 움찔한 거야, 내가 밖에서. 근데 눈을 마주치고 지나가시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내 얼굴을 모르는구나. 맞네. 맞아. 그래서 입만 꾹 다물고 저는 가까이서 계속 봤죠. 오. 스태프분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혼자 흐뭇하게 봤죠. 우리 박상아님께서요. 셰프님 아침에 김영철님 철파엠에 오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수다가 체질에 나온다고 해서 또 왔습니다. 근데 1시까지 뭐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저희 매장 근무하고 왔습니다. 손님들하고 인사하고 요리하다 왔습니다. 철파엠도 오늘 하신 거고요? 네. 우와! 그럼 아침에 철파엠 갔다가 요리하고 또 오고 끝나면 또 어디 가세요? 인터뷰 있어가지고 홍대 매장 갑니다.
아, 홍대 매장 제가 가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지금 먹기 힘들죠? 따로 해드릴게요. 저는 집으로 갈게요. 네, 따로 여기서 해드리는 걸로. 예! 아,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일단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혹시 문자 고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흑백요리사 관련된 궁금증도 좋고요. 중국 요리에 대한 거나 또 정지선 셰프님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입니다. 와, 진짜 듣기 좋은 목소리다, 성훈님. 귀에 감사합니다. 쏙쏙 들어오네요. 자, 요즘 흑백 요리사 안 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처음에 안 봤다가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셰프님, 요새 하루 일과 어떻게 되세요? 저 요즘 3시간씩 자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셰프님은 3시간 자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뭐든. 그냥 매장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좋은 기회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회는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많이 알아보죠? 네. 생각보다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니, 생각보다가 아니라 솔직히 너무 캐리라고 하죠. 너무 캐리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또 중요한 포인트 때 강렬하게 남으셨어요. 아, 기억이. 너무 멋있어요. 진짜. 진짜 셰프님 너무 멋있어요. 자, 우리 윤우경님께서 자, 셰프님 몸은 여리여리하신데 카리스마는 어디서 뿜어져 나오시나요? 당나귀 때부터 팬입니다. 너튜브 카리스마도 구독했어요. 저대세요. 찐이다. 그러면 카리스마 어디서 나오세요? 근데 여기 지금 질문 잘못돼서 여리여리한 것 같진 않고요. 아니에요. 여리여리하세요. 네, 안 맞는 소리라서. 네. 아, 이런 게 또 카리스마가 아닐까. 매일매일 운동합니다. 그래요? 눈 뜨자마자 철봉 5분 매달리고 자기 전에 5분 매달리고. 철판에 와. 5분 매달려요? 철봉. 철봉? 저는, 네. 아, 철봉에 저는 철판에 네. 5분 매달려. 모든 걸 요리로 지금. 아, 근데 저는 사실 당나귀 때 셰프님을 맞아요.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촬영하면서. 근데 그때 너무 세시고 너무 막 카리스마 있고 악플도 정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많이 받았죠. 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식사를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극찬을 하더라고요, 선배님이. 아, 정말요? 저 진짜 맞아요. 밖에서 진짜 셰프님 극찬하고 다니거든요. 정말이에요. 진짜 이거 나오기 전에도 계속. 근데 그런 모습이 흑백 요리사에 너무 담긴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했어요.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아,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느 부분 보면서 예스라고 생각한 거 있어요? 아, 사실 흑백 요리사 나가기 전부터는 예고편 나가고 저를 셰프로 안 보고 주말 예능인으로 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댓글에 제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20년 넘게 요리했는데 그렇게 안 봐주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바스 이렇게 만드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거 너무 멋있었죠? 그거 뭐 엄청난 또 밈을 생성하고 패러디를 생성하고 와 정말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거 현장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로 봤죠. 현장으로 직접 못 봤죠. 카메라를 보면서 저거 대박 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현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이제 뭐 100인이면 100인, 40이면 40 쭉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니까 아마 마찬가지로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어디 포인트가 재미있었겠다 뭐 그런 걸 느낄 새가 없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각자 막 치열하게 싸우느라고. 그럼 맞아. 방송으로 보셨겠네요. 남들이 뭐 하는지. 그쵸. 심지어는 100명이 누구 나온지도 몰라요. 맞아. 네, 전 방송 통해서 99명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럴만하죠. 그게 영상으로 볼 때보다 그 느끼셨을 만한 게 현장이 진짜 크잖아요. 맞아요. 그 영상보다 더 그 느낌도 웅장했는데 훨씬 더 직접 보면 더 웅장한 느낌. 그 네. 웅장한 곳에서 그 백인 중에서 또 어떻게 또 6등 맞죠? 6위? 저는 네, 6위 있어요. 너무 뿌듯하다. 그리고 방송으로 본 뒤에 셰프님이 오 이거 진짜 궁금하다 신기하다 했던 요리 있으세요? 아, 이미원 셰프님인가 해서 이렇게 야채로 스시 만든 분이 계세요. 아, 그 맛을 냈던. 네.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흑백 요리사 섭외할 때 흑백 요리사 섭외할 때 그 셰프님이 계속 고사하셔가지고 정말 어렵게 섭외했다는 기사를 또 봤다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고사하다가 나가기로 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그냥 외식업이 너무 침체기 되어 있었고 뭐 TV에서 이제 셰프들이 많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조금이라도 비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들한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백인 중에 몇 위 할 줄 아셨어요? 어차피 나가는 거 그래도 3위 안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그럼 못하신 거네요. 네.
근데 딤섬 드셔보셔야 딱 그 맛을 압니다. 아니 이번에 처음 만난 셰프님들도 있었을 텐데 뭐 급 친해졌거나 아니면은 이분이랑은 조금 친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급 친해졌던 분은 김도윤 셰프님. 아, 눈 감고 요리하시는. 저분 눈 뜨면 우승이다. 맨날 그 맞아요. 그분이 너무 생각보다 재밌으셔가지고 요리의 철학이 되게 뛰어나신 분이어가지고 그분하고 급 친해져서 너무 좋고, 그리고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은 에드워드리.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네. 진짜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반하겠더라고요. 전 반했어요 이미. 근데 남편 있으시잖아요.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셰프님이 보면 재밌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되게 밝으세요. 신기한 걸 좋아해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ENTJ. 이세요. 그래. 그냥 단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카리스마 있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 조용하실 것 같은데. 네. 되게 또 사교적이시면서 나긋나긋 또 대화를 잘하시는 스타일 같아 보니까. 유머러스 하세요. 그리고. 자, 우리 1호 이사님께서. 자, 다른 분들 요리할 때 2층에서 보고 계시던데 솔직히 너무 시간이 길어서 졸린 적도 있을지요. 다들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제가 웃는 이유가 있죠. 그 카메라에 안 잡혔는데 저도 뒤에 있다 보면 하품을 하잖아요. 하품할 때도 있고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당연하죠. 오랫동안 촬영하니까. 또 춥고 하니까. 되게, 그리고 또 안 보였어요. 너무 멀어서. 거기가 추웠어요? 엄청 추웠죠. 따뜻하면 이게... 상해서 그런가? 아니요. 그 환기 시설 자체가 이제 너무 음식을 많이 연기를 내고 하니까 이제 환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열어놓고 했었어요. 아, 그때 보니까 야외에서 식재료 살 때 입김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촬영이 3개월, 1, 2, 3월까지 됐어가지고 이건 방송에 공개가 다들 됐었는데 네. 1월에 진짜 추웠는데 그때 환기를 꽤 많이 했어요. 100인이 많이 하니까. 너무 추운데 다들 저도 핫팩도 나눠드리면서 같이 두껍게 입고 했는데 셰프님들은 그게 못하잖아요. 옷을 또 셰프복 입으면 두꺼운 게 한계가 있으니까 많이 키가 추우셨을 안 났어요. 거예요. 최대로 움직였어요. 최대. 그래서 이거 흔들 때 일부러 추워가지고 이거를 막 흔드신 거구나. 어쩐지. 자, 아무튼 우리 성원님 졸린 적 있어요? 졸린 적은 없고 이제 뭐 오랫동안 촬영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잠깐 이렇게 텀이 좀 많잖아요. 100분 시간 주면 그 100분 사이에 제가 멘트를 안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럼 그때 살짝 이렇게 좀 약간 기대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유 하나씩 작다. 졸기도 하고 스태프분들이 이제 성우님 멘트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럴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셰프님은요. 아까 또 철봉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국 요리를 보면 항상 무거운 웍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이거 진짜 보통 남정선생님은 요리를 안 하시니까. 저도 해요. 맛없게. 하는데 맛없게 되는 게 문제지. 몇 번 먹어봤잖아요. 1차 가공 식품이지만. 그쵸. 그래서 이 운동을 웍 때문에 시작하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약간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냐? 아파요 그냥. 철마증후군이라고 하나? 네, 그런 게 너무 아파서 운동 시작한 지는 지금 4년 됐어요. 철봉 매달린 지는. 그럼 무거운 웍은 무게가 어떻게 돼요? 근데 사실 그게 기술이라서. 저 기술 알려주세요. 이거 저 진짜 궁금했던 게 웍의 기술인데 이게 이걸로 한번. 맞아, 이게 그냥 일원봉으로 이게 대고 있어요 그냥. 네. 이게 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받쳐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 오른손으로 웍을 잡고요. 잡고 있으면 이렇게 동그란 게 웍에 받침이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냥. 돌리는데 그러니까 반대 손으로 이 웍의 손잡이를 이렇게 받쳐주고. 네 맞아요. 돌리는 거라서. 그럼 두 손으로 하는 거네요. 그쵸. 손이 이제 놀고 있으니까 같이 대고서 같이 돌려주는 거죠. 약간 지렛대 올린가? 그쵸. 이렇게 좀 반동을 이용해서. 근데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도 힘들지. 그래도 무겁잖아요. 저는 기본 허대가 있어서. 여리여리하신데. 멋있다. 웍 경력 몇 년이세요? 지금 웍을 든 지는 요리한 지 지금 22년 차. 22년 동안 요리하셨어요? 네네. 저는 고등학교부터 자격증 따고 순차적으로 밟은 사람이라서. 그러면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중국 요리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남들이 안 해서. 진짜 이유가 단순해요. 남들이 안 해서 시작했어요. 진짜 머리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딤섬도 혹시 남들이 많이 안 해서? 맞아요. 한국에 왔는데 중국 요리를 3년 동안 배웠는데 딘섬을 한국에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국에서 배운 딘섬은 몇천 가지인데 한국은 그래봤자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에 낸 게 딘섬의 여왕이었어요. 그럼 중식인데
짜장면 짬뽕을 매장에서 안 파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안 팔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짜장면 짬뽕을 그때 안 먹고 딤섬 종류별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남들이 다 해서 혹시 아, 짜장면 짬뽕은 다른 맛집이 되게 많아요. 아. 굳이 저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야. 그래 그 진짜로 아 이런 방법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물어보자. 앞으로 지금 남들이 안 하는 거 뭐 있는지. 아, 그거는 아 그 광고 나갈 때 물어봐야죠. 지금 물어보면 안 되지. 남들 또 다 네, 열지. 우리 같이 개업해요. 선생님. 어 우리 서보라님께서 네 셰프님 두 번째 심사 때 심사위원 선생님들 안 됐으신 거 보시고 무슨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찐 터졌잖아요. 맞아요.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 저희가 너무 긴장해서 들어갔는데. 두 분 다 안 됐어 가만히 앉아 계신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응. 그 상황이 저희 막 긴장감도 풀어주고 아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너무 새로웠어요. 어 이게 제작진 분들이 소리 내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어, 누가 들어온지를 모르게끔 조용히. 그리고 명장면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정지선 셰프님이 그 바스 먹는 백종원 선생님 입 벌리는 장면. 그 명장면 맞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아, 진짜 그거를 또 셰프님이 해냈습니다. 물론 노린 건 아니시지만 아, 그때 막 또 끄끽거리셨잖아요. 아, 네. 웃겼어요. 입을 못 벌리시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자 아, 우리 재밌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민지님께서 네. 안성재 셰프님이 정지선 셰프님의 바스 언급하신 거 보셨나요? 야 이렇게도 음식에 접근할 수 있구나 놀라셨다고 하는데 이 인터뷰 보고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도 이거 누가 태그해서 알게 됐는데 어 놀래긴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요리를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좀 깨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제대로 봐주셨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최현석 셰프님도 그런 말씀 많이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성향이 좀 비슷하시네요. 저도 그래서 최현석 씨는 요리를 좋아해요. 아~ 고정관념을 깨는 요리들을 많이 하셔서. 와 생각해보니까 딤섬을 선택한 것도 진짜 고정관념. 남들이 다 하는 중식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원래도 이렇게 좀 특이하시구나. 네. 그런 걸 해야지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와 독창성. 어, 와, 그러니까. 많이 배워야겠는데요. 어. 그러면은 아 이런 거 약간 물어봐도 되나. 가장 좋아하는 양식 요리사는 아 이거는 약간 쪼이게 우리 성우님이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그럼 가장 어? 좋아하는 양식 요리사는 최연석이다 안성재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답은 4부에서 공개할게요. 아, 뭐야 뭐야 궁금하게 왜 이래.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1타 강사 흑백 요리사의 정지선 셰프님과 그리고 2MC 남도영 성우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자, 뭐 마침 60초 뒤에 공개합니다 전화 들어오네.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양식 요리사는 최현석이다 안성재다. 정지선 셰프님 네, 대답해 주십시오. 안성재에서 오 바로 하겠습니다. 고민하실 줄 알았더니 바로 그냥 하셨네.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와우. 어, 최현석 셰프님 요리 스타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성재 셰프님의 그 철학을 되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많이도 먹어보기도 하고 경험 많이 해보고 싶더라고요. 오 우리 1641님께서 자, 술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흑백 요리사 녹화 끝나고 집에 가서 한잔한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안주는 뭐예요? 어, 네, 저 술 많이 좋아하고요. 오. 매일 혼자 혼술합니다. 오, 저도 그런. 저는 지금은 이제 혼술을 좀 줄였지만 너무 잘 부어서 아 거의 이제 혼술 뭐로도 돼요? 어, 맥주는 그냥 음료수 취급을 하고 그냥 어? 요즘 고량주 많이 마십니다. 고량주에 맥주 타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아니 아니, 술은 섞어 먹으면 안 돼요. 우와, 철학이 어, 진짜 주당이신데 저 무서워요. 완벽한 철학을 갖고 계신. 아, 그러면 고량주에 안주는 뭐예요? 아 귀찮을 때 그냥 김한장으로 먹습니다. 저랑 비슷하잖아요. 소위 약간 비속어로 깡술이 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네. 그 저도 처음에는 막 맥주 이런 걸 시작했다가 점점 독주가 그래도 조금 빨리 맞아요. 배도 안 부르고 배도 깔끔하고 안 부르고 맞아요. 금방 취하고 금방 깨고 응 금방 네. 깨고 그리고 김 이런 거는 살도 안 찌고 다음날 더부룩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준비 막 과하게 안 해도 되고 당연하죠. 잘하시네요. 어, 아니 소주로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어 최근에 먹은 게 5번까지 먹은 것 같아요. 5병? 아 5번이라고 해서 5번이 뭐지? 5병 저랑 달라요. 와 저랑 다릅니다. 그냥 그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느 대결 후에 집에서 혼술 제일 많이 했어요? 저 매일 마셨는데요.
끝나자마자 끝나고 네. 나서 항상 들어갈 때. 아. 요즘도 막 3시간씩밖에 안 자지만 술 먹는 시간은 네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진짜 저랑 비슷하네요. 네, 술이 오. 약간 스트레스 해소하는 역할이어서. 아 뭐 그때 그때 좀 뭐 팀전할 때나 뭐 혹시 뭐 탈락했던 때나 뭐 좀 더 속상했거나 좀 더 드셔야 될 그런 시기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팀전할 때가 가장 혼쌀했죠. 네. 오너 아. 셰프님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 너무 안 맞아가지고 힘들었던 거 있어요. 어, 그치. 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텐데 맞죠? 네, 결국은 너무 좋아졌는데. 좋아졌지만 그때 그 순간은 너무 후회스럽다. 아 1423님께서 셰프님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방송 보고 엄마한테 한 말 중 제일 기억에 남고 기분 좋았던 건 뭔지 궁금해요. 아 아들이요. 엄마 힘내세요라는 말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서 이제 제가 떨어진 거 보고 하루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오. 삐져가지고. 아 귀여워. 아 또 아들이 또 자랑해야 되니까. 엄마 떨어졌어? 와 진짜 100명의 악플보다 아들의 이 한마디가 더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반격을 했습니다. 너는 학교에서 몇 등 하니? 그럼 바로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어, 그 다음에 자, 뭐 이제 또 아드님 계시다 보니까 또 뭐 학부모 모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 맞아 있어요. 그 바쁘셔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뭐 참석하시는지 어떻게 어, 아들 관련된 거는 웬만하면 다 참석하려고요. 와 네, 어떻게서든 뭐 학교 모임도 그렇고 동네 엄마들 모임도 그렇고 어. 웬만하면 시간 나면 무조건 가려고. 인기 너무 많겠다. 와 아드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응. 요즘 매일 10장씩 사인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 아 요새 단톡방에 난리겠네요. 왜냐면 그 짤도 많이 도시고 막 이러니까 그냥 표현들을 크게 하시진 않는데 그냥 잘 됐다 요 정도까지는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맞아. 뿌듯하다. 가까운 분들이 뭐 오히려 더 막 이렇게 또 막 환호성을 더하기보다는 속으로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나 그분 알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으셔가지고 선뜻 누군가가 막 아 셰프님 막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워낙 밝으니까 긴장이야 긴장 이러면서 다가오거든요. 근데 셰프님한테는 함부로 어 셰프님 딤섬 딤섬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서 하셔도 돼요. 어, 아, 근데 하셔도 될 실 스타일이긴 한데 남들은 봤을 때는 쉽게 이렇게 못 다가가니까. 그럼 셰프님 아들분께서 엄마 요리 말고 어 엄마 나 저 셰프님 거 먹어보고 싶어 했던 셰프님이 있나요? 어 아, 아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따로 얘기는 안 했구나. 역시 네. 뭐 엄마 마음이 최고지 뭐. 그렇죠. 엄마가 최고. 자 이수정님 어떻게 결혼과 출산 육아를 겪으시면서도 이렇게 대단한 커리어를 쌓으셨나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욕심도 많고 그냥 잠을 좀 덜 잤습니다. 욕심 많은 만큼 잃을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포기를 해야 되는 순간에는 그냥 예, 그냥 제 잠을 줄였어요. 그러면 아기 낳고 몇 개월 만에 바로 일하셨어요? 저는 출산 전까지도 일하고 아기 낳고 두 달 만에 바로 일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힘은 대단합니다. 자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12살 아들이 흑백요리사를 본 후에 내가 한 요리마다 평가를 해요. 이건 익힘 정도가 별로, 아 이거 향기가 별로, 이건 색깔이 별로 이러면서요. 셰프님 가족들은 안 이러죠?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일단 신랑부터 그렇게 합니다. 신랑도 이제 외식업을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외식업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음식 하나 낼 때마다 어 이거 좀 더 짠 것 같은데 뭐 좀 더 물 좀 더 넣던가 아니면 다른 거 좀 바꿔봐 이렇게 터치를 계속 해요. 신랑도 그걸 그대로 아들도 따라합니다. 엄마 여기 설탕 좀 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 직접 해 먹으라고. 반격을 잘 하시는구나. 똑같이. 어 남편은 그러면은 어디 어떤 스타일에 어떤 어디에 종사하세요? 뭐 어떻게 지금 TMM의 매장에 전체 관리하고 있어요. 아 그죠? 네. 아, 가족들이 도와주셔야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네. 어 종사를 하고 있구나. 네. 같은 가게에 있구나. 어 많이 안 싸워요? 매일 싸우기 때문에 홍대와 강남을 왔다 갔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아 왔다 갔다. 아니 근데 저는 셰프님 너무 웃긴 게 다 인정하시는 게 너무 난 이런 스타일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싸워요. 맞아요 맛없다고 해요. 대신 전 기죽지 않아요. 오육 이사님께서 네 유학 시절에 가장 힘드신 게 뭐였어요? 진짜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이게
그 문화요. 식문화. 식문화도 그랬고 그 생활 패턴이 너무 어려웠어요.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와, 화장실 문이 없었던 거. 그럼 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볼일 봐야지 문이 없어. 예, 이거 어떻게 볼일 봐요? 그때는 화장실 문이 없이 그냥 그 문화가 그냥 그랬어요. 아. 지금은 다행히 문이 생겼는데 옛날은 문이 없는 화장실에서 아주 아주 힘들었어요. 본인이 눈을 감고 해결을 해야죠. 아~ 내가 안 보면 되는 거야. 아, 흑백 연애사처럼 진짜 눈을 감고. 그럼 진짜 그때 네. 살짝 이제 어떻게 진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익숙해지던가요? 익숙해지긴 좀 어려웠었고요. 그 뭐지 쉬는 시간에 뭐지 화장실을 보내게끔 해줬어요 선생님이. 아, 너무 힘들었어 그때. 전화가 다르구나 진짜. 네. 그렇겠다. 우리 4736님께서요. 저는 어려 보이는 탓에 늘 막내로 봐서 무시하지 말라고 일부러 아이라이너 진하게 그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지선 셰프님도 그런 이유인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그리기 시작한 건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이라인은 눈이 작아가지고 컴플렉스라서 그린 거고 19살 때부터 20살인가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약간 셰프님만의 그게 됐잖아요. 시그니처라고 그쵸, 해야 되나? 맞죠? 네네 맞아요. 아이라인은 이렇게까지 두껍게 안 그려주시더라고요. 샵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리고 가요. 아, 그러면 샵에서 해준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더 수정하세요? 네.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그래서 샵에서도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죠. 그 두께하고 길이는 제가 정하고. 아, 진짜 확실하시네요. 네. 확실하셔. 그 라이너 안 한 거 한번 보고 싶다. 안 한 거는 제 아들을 보면 됩니다. 데칼코마니. 아들이 엄마를 많이 닮았나 봐요. 완전 똑같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 몰래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주시고. 8384님께서요. 네, 셰프님도 배달 음식 시켜 드시나요? 와, 너무 궁금하다. 단골집도 있으신지 뭘 제일 많이 시켜 드시는지 나도 거기서 궁금해요. 시켜 먹을래. 사실 배달 음식도 공부예요. 왜냐하면 배달을 함으로써 그 포장 용기라던가 음식 담는 거라던가 이런 걸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배달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다 공부라고 생각해요. 먹어보고 맛의 변화 이런 거 다 느껴봐야 돼요. 솔직히 몸 안에 건전지 있죠. 로봇이죠. 이 정도면 로봇이에요. 음식 관련된 걸 하나하나 다 공부 쪽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많이 응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와, 그러니까 돈을 허투루 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교육비. 그러니까 배달 시켜 먹는 그 돈이 그냥 배달만 먹는 게 아니라 교육비 포함인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제가 다 하는 일이라서 다 연결된 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좋다. 우리 이은미님께서 저희 아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저 아줌마 아들은 맨날 맛있는 거 먹겠지. 부럽다. 엄마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요즘 매일 치킨 시켜주네요. 유유유. 저희 아들 잘 못 먹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제 음식보다는 저희 엄마 음식을 더 좋아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농사 짓거든요. 아들이 가서 이제 저희 매장에 대파를 대주세요. 저희 엄마 아빠가 홍대하고 강남점 대파를 대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아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어서 갖고 들어와요. 우와. 주말 농장 같은 게. 네네네. 저희 엄마 아빠가 그 텃밭처럼 해가지고 해주세요. 아, 그럼 사실 대파는 아들이 벌어다 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한테 용돈 주고 있습니다. 용돈이 아니죠. 이런 대가죠 그거는. 다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다. 아니, 농사 규모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냥 적당히 해요. 그냥 부럽지 않게끔만 이렇게 두 매장에 그냥 야채 공급을 좀 해주세요. 그럼 큰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두 매장이 꽤 클 텐데. 너무 의미 있다. 진짜 부모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 그래요? 아유, 유명인 줘가지고 여보 땅 넓혀. 대파 더 해야 된대. 매장 하나 더 해야 돼. 그러니까 0870님께서 자, 방송 이후 손님이 너무 늘어서 정작 직원분들은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만둔 분들은 없었나요? 저 근처 지나가다가 줄 선 거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맞아요. 저도 엄청 놀래요. 손님 너무 많이 오시고. 오, 뿌듯해.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갑자기 매출이 상승을 하니까 이제 그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있어요. 다 해줘요. 빠져보세요. 말 한마디 안 하고 무조건 해줘야죠. 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좀 가장 소중한 분들 중에 하나니까 더 심지어. 맞아요. 그럼 어떤 것들을 해주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짝 한두 개 정도로만 이렇게 뭐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인력이 부족하면 일당을 넣어준다던가 아니면은 현금. 많이 해주신다. 네. 많이 해주신다. 최고.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두 명의 일을 하고 있어 그만한 보상 대가를 치러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저는 그럼 진짜 너무 좋다고 근데 생각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안 그래요. 워라벨이 중요해서. 제가 그 셰프님 라스에서 얘기했던 거 중에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셰프님한테 했던 말 몇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셰프님은 왜 일 안 하시냐 이거요? 그 답변 나 영상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 답변. 너무 진짜 멋있죠? 인상 깊었어요. 나는 실수하면 그 얘기했던 거. 그. 네네네. 와.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에 라스에 또 출연도 하셨으니까 네. 그거 한번 너튜브에 있어서 한번 보세요. 진짜 인생의 명언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셰프님이 와. 요리만큼이나 어록이 너무 좋아요. 오, 어록이 너무 많아. 그 인사이트를 너무 많이 얻었어요. 진짜. 맞아요. 아, 너무 멋있었어. 진짜 직접 나와서 또 인사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고객님들 오시면 제가 가서 인사는 해드려요. 왜냐면 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기다린 것도 있고 해서 죄송하다는 의미로 제가 인사를 합니다. 아, 그러면은 가장 어색한 상황이 있었어요? 어색한 상황이요? 한 번, 매장 한 번 나가서 이렇게 중간에 웍 돌리다가 나가는데 갑자기 그 홀에 전부 저를 쳐다보면서 박수를 쳐주셔가지고. 어, 뮤지컬, 왜 커튼콜이냐고!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숨었었어요, 그때. 숨었어요. 아, 부끄러워. 너무 놀랐었어요, 아, 진짜. 네, 그럼 근데 다시 부끄러웠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네,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냥. 아, 혹시 박수 한 번 더 받고 싶어가지고? 아니, 아니요. 너무 놀랐어요. 네. 아, 마치 진짜 커튼 거. 아, 너무 웃겨. 멘트 아예 안 했나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끝났습니다. 너무 좋아하셨겠다.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요즘 또 진짜. 진짜 너무 바쁘실 텐데. 스케줄 중에 뭐 제일 정말 새로운 스케줄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가장 낯설었던 스케줄이 있었다고. 맞아. 아무래도 셰프다 보니까 이런 화보 촬영 같은 게 너무 어색한데. 또 하고 나니까 즐겁던데요. 새로운 모습을 찾으니까.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화보 맞아요. 촬영장. 맞아요. 그 봤어요. 보땡 그 브랜드. 아니 네. 그 화보는 아직 창원이 화보는 안 찍어보셨어요? 아 사실 근래도 뭐 왔었는데 아직 아니, 저는 조만간일 것 같아요. 거부를 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너무 부담스럽고 죄송해서. 네, 근데 저는 뭐 그냥 그런 거였고 너무나 대단한 또 지금 주목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화보 촬영할 때 거기 분위기가 진짜로 허허 너무 이뻐 너무 이뻐요 뭐 이렇게 아, 그래요? 되잖아요. 그냥 귀 닫고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진짜 모든 사람이 허허 뭐 이러면서 다 막 분위기를 엄청 띄워주거든요. 맞아. 그래 좀 재밌긴 해요. 나 구경 가봐야겠다. 나중에 찍을 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 그럼요. 네네. 혹시 메이커 거기서도 본인의 의사를 확실해서 더 두껍게 하거나 화보 때 그렇게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땐 왠지 시그니처라도 그렇게 해주셨을 것 같은데 더. 그리고. 아 그냥 맞아 화보 때도 제가 라인을 진짜 그리고 왔어 두껍게 길게. 우와. 근데 또 의외로 화보는 그 본연의 시그니처보다도 그 다른 모습을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맞아. 오히려 라이너를 안 해줄 거라고 전 예상을 했거든요. 직접 하셨구나. 네. 미리 그리고 왔어요 그냥. 우리 성우님에게도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아 네. 이수진님께서 성우님이 1등을 짐작하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리얼리? 이게 또 앞에 셰프님 계신다니까. 원래 나폴리 마피아님을 알아서 그랬던 건가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우선 마피아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전혀 모르는 분이었고 그냥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저희는 모니터가 쭉 많은 상태에서 보고 하니까 하다가 이제 좀 대기 시간 있잖아요. 그때 슬쩍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성우님은 누가 우승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고 보다가 아, 네 하고 고개 딱 들었는데 앞에 모니터에 마피아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야. 저만 마주친 거죠. 우와. 근데 왠지 뭔가 빛이 나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저 왠지 이분이 우승할 것 같다고. 그게 40인 때 제가 냉장고 미션 할 때. 와. 그 뒤에 스태프들이 진짜 나중에 올라가니까 막 맞췄다고 와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 얘기를 제가 제 너튜브에 올렸더니 마피아님이 그 이제 SNS에 올린 거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성우님들이 좋아하시는 소리였나 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또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 좀 들어봐야겠어요. 가끔은 저도 이제 점 보려고 한번 성우님한테 네, 재미난 얘기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지선 셰프님이 본인 외에 1등으로 유력하다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에드워드리 셰프님. 사실 그 현장의 모든 스태프들이 마음속에 상당히 높은 순위로 갈 거란 걸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저도 그냥 그랬고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그분의 요리 스타일이 너무 멋있어요. 맞아. 시를 쓰셨잖아요. 거의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셨잖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박이다. 진짜. 우리 사무공화나님께서 팀에서 아유 나 이거 너무 힘들었어. 한 명 방출 미션 할 때 철가방 요리사님이 나간다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 하시는 거 진짜 카리스마 너무 멋졌어요. 원래 그렇게 츤데레처럼 후배들 챙기시는 편이에요? 원래 철가방 요리사가 원래 착해요.
착했는데 자기가 손해보는 행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 이랬거든요. 아, 멋있다. 너무 이렇게 너무 착한데 뭔가 이렇게 나설 필요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네, 한번 놀라줬습니다. 저는 이제 원골 봤으니 이걸 알잖아요. 이분들 막 이제 그 편의점 다녀오시고 장바가지고 오셨는데 그쵸?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야 될 시간을 알려주시거든요. 막 마음이 너무 요동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하지? 진짜 서로 막 이거 해 이거 막 그러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다음 갑자기 긴급 공직 이거 하면서 하는데 하지 마요. 그거 듣기 싫어요. 와 진짜 화났었어요 그때. 저 진짜 제가 하면서도 야 이거 어떡하냐. 제일 난감했어요. 그렇죠. 아 저 그 뭐야 벌써 저희가 광고 들으러 갈 시간인데 저희 광고 듣고 셋이 다 같이 다시 돌아올게요. 5726님께서요. 셰프님 케이윌님의 팬이시잖아요. 진짜 이러지 마 제발이다. 자 다시 태어나면 남편 대 케이윌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예, 이번 생에는 남편과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는 케이윌과 함께.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번 생에 살았으면 다음 생에까지 왜요? 아니면 다 다음 생에 또 같이 살면 되니까. 아 그럼 좋죠. 진심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상우님 한마디. 네네네. 현장에서 저는 계속 뵙지만 처음 뵈서 셰프님들과 방송하는 건 처음이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네 앞으로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가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셰프님. 아 진짜 성우님 진짜 뵙고 싶거든요. 제가 보기엔 약간 연예인 같이 보는 연예인 보는 것처럼 너무 설레가지고 또 오랜만에 뵌 그 쌤 씨도 같이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 또 한 자리 있다면 한번 딤섬 한번 자리 한번 말해. 자 그러면은 저희 케이윌의 케이윌 노래입니다. 말해 뭐해 듣고 끝 인사 드릴게요. 내일도 쌤들이랑 같이 수다 떨러 와주실 거 짱. 그럼 내일 만나요. 에러, 에러, 에러.